뭐 윤석열 후보와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무슨 애정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위한 어떤 병풍으로서 윤석열을 선택한 거예요. 선택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걸 제가 하여튼 다음 주쯤에서는 한번 조금 정리를 해서 아, 그런 녹취들이 있어요. 네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직원들 코바나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때도 다 사주를 보고 관상을 보고 이렇게 채용을 해왔어요. 네. 그런 것도 보면 야, 장관 인선할 때도 저 그렇게. 그래서 든 생각이 이겁니다. 야, 김건희가 저 청와대에 들어가서 제2부속실 꿰차고 앉아 있으면 싹 병풍 뒤에 숨어갖고. 네, 병풍 뒤에 숨어서 막 장관들 아니 왜저 삼성 이병철 맞아, 회장이 그랬죠, 옛날에. 직원들 뽑을 때 옆에 사주 관상대위가 한장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배신을 할 사람이냐 아닌지 가렸다처럼 요즘 뭐 CCTV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렇지, 네 보면서. 고해상도 CCTV 깔아 놓고 옆방에서 관상 보면서 내가 구상하고 뭐 청와대 저 수석들을 뽑는 거 아닌가 네, 참 그런 생각까지 그런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. 여기다가 핸드폰에다 사주 이거 손금하고 찍어서 보내라 그래갖고 이것까지 다 분석하고 아니죠? 그 이명수 기자한테 그랬다는 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? 아니에요? 안경 벗고 사진 보내고 저 손금 찍어서 보내라. 끔찍한 얘기기도 하고 한심한 얘기기도 한것 같아요 네, 도대체. 도피감이죠. 네. 네?